혼인자였어. 나 한순아는 사랑하는 박경민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순간에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2023년 7월 8일 신랑이 한지사 친구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믿고 살려는 뜻깊은 첫날 그런 특히 오늘 너희 두 사람에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첫째, 본문은 니들이 가장 중요한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강연 대표에서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마치신 어머님들께서는 단사 앞쪽에 주변에 조금 앞으로 위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우리 신랑 어머님의 전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신부 어머님의 전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가 어머니 앞쪽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단사 앞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가서 네, 양가 어머님께서는 애기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난하게 꼭 붙어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애기 여러분들께 인사. 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련된 자리에 조심해서 돌아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멋있는 우리 북쪽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멋지고 우리 듬직한 우리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 입장한테 여러분들의 아주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순간에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2023년 10월 8일 신랑이 한지사 네, 여러분들 은사님의 네, 다음은 인사가 만나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우리 신랑 아버님께서 법당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박수로 찬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가족들께서는 발사주들을 향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한지사의 아버지 한용규입니다. 법당을 한다고 해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 오늘 한지상과 박경민상의 결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접주신데도 불구하고 먼 결혼을 내주신 양가 신신분과 사학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딸을 어디나 흔적도 없이 예쁘게 잘 키우셔서 제 아들에게 섰을 결혼을 허락하신 사도로 두분과 아들이 저런 멋쟁이로 잘 키운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상 그리고 새해 자녀들이 각종을 해냅니다. 사랑은 태어나서 인생의 3분의 1은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살고 3분의 1은 부부라는 인연으로 살고 3분의 1은 부모라는 인연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너희 인생도 자식이라는 인연에서 부부라는 아름다운 인연을 믿고 살려는 뜻깊은 첫날 그런 특히 오늘 너희 두 사람에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첫째, 본문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본문을 말씀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만 사랑이 붙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랑을 달려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사랑이 되고 부부와 자식에 대한 믿음이 붙게 되면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랑을 달려있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대화를 해요. 대화는 서로의 이름을 다른 분들이 한다면 내가 먼저 양보하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사랑을 더욱 깊게 해주고 많은 대화는 너희들과 동시에 행복한 사람을 나타내주자. 셋째, 상대에게 마음의 흉터를 주지 마라. 어떠한 경우도 상대에게 마음의 흉터를 주면 안 된다. 아무리 상관을 많이나 흉터인다고 상대에게 마음의 흉터를 주는 것처럼 그럴 것 같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은 부부라도 상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잘 뛰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요. 마지막 넷째는 내가 아내와 40년 가까이 살면서 하지 못한 일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사람이 네, 이제 우리 신랑님께서는 우리 신랑 측 부모님 쪽으로 네, 두 사람 함께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면 신랑, 친구, 인사. 네,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치과 싶어 한 번씩 나와주세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답답한 것까지 챙겨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께서는 감사합니다.
있으면서 눈물을 감정을 가지고 계속 끝없이 울면은 네,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너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가자고 언니를 위해서 파이팅!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불편하셨더라도 모두 힘내셔서 어느 정도 속으로 이동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하하러 와주신 만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모두 힘내셔서 어느 정도 속으로 이동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동 중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풍선을 하나씩 지출하신 후에 어느 정도 쪽에서 다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선을 여러 개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변 국에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이동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어진로드 쪽으로 네, 가까이 붙어서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를 와주신 만큼 모든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오늘 결혼식을 더욱더 빛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서는 버진로드 쪽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둘, 셋, 다시 하는 소리에 맞춰서 함께 풍선을 햇살이 뜨거운 관계로 바로 풍선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의 행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우리 가족 이렇게 잡아.
앞에 좀 봐주실까요? 앞에 가장 앞에. 네. 자, 여기 보시고. 조금만 더 옆에 보실까요? 네. 네, 여러분. 이쪽 더 와보세요. 이쪽 더 와보세요. 아니요, 거기 계시죠. 이쪽 더 와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와보세요. 이쪽 더 와보세요. 네, 옆에 더, 뒤로, 옆에 더. 자, 촬영하시면 넘지 마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이쪽 분은 조금만 더 넓게 칠까요?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V 한번 할까요? V 다 같이 V 자, 움직이지 않아요. 잠깐만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붓게 잠깐만 주고 너무 붙은 거 아니에요? 두 마주 보셔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서 그렇죠. 자, 뽀뽀 시작. 제가 그만할 때까지입니다. 신부님 좀 좋아해 주면 안 될까요? 이건 배 한 번만 다녀주면 안 될까요?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 자, 이제 마주 보실 거예요, 이제. 손잡고. 자,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